자, 요 영상이 아마 요번 주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윈도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함수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실제로 걔네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메라 움직임이죠. 우리가 게임할 때 WASD로 카메라 막 움직이고 마우스로 둘러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본 게 여기 카메라 컨트롤, 그쵸? 카메라 컨트롤 컴이시고 저는 코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거슬리니까 삭제하고, 자, 카메라.h 파일이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자, 카메라.h 파일에 보면은요, 우리가 카메라를 다루기 위한 클래스를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 GLM, 얘가 이제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클루드를 해뒀어요. 생성자 있는데, 생성자에 보시면은, 자, I, up, u, pitch, move speed, turn speed. 이렇게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결과물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카메라가 있죠.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A, D, W, S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해뒀습니다. 자,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강의 자료에서는 I, up, S로 정의를 해놨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있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죠. 좌우로. 그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위에 보고 아래에 보고 화살표를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좀더 이렇게 그렸어야 맞겠죠. 좌우하고 위아래를 보도록 해놨습니다. 자, 카메라를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요 at 위치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at 위치를 얘가 얼마나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바라보고 그 각도에 따라서 at 위치를 계속 계산을 해줄 거예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일단 초기값은 이렇게 인자로 받게 해뒀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어떤 키 입력이 있을 때, 마우스 입력이 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렇게 메소드로 따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죠. 카메라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게 해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전북대학교 그 로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 배우고 있죠? 걔가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저 모델에다가 뷰 매트릭스를 다른 걸 곱해줬기 때문에 버텍스 위치가 옮겨져서 카메라를 돌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뷰 매트릭스를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그거를 쉐이더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걸 위해서 쉐이더에다가 뷰 매트릭스를, 아이고, 계산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메소드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I, 뭐, up, right, front, 뭐 이런 벡터들하고 회전 각도하고, 그 다음에 WASD를 눌렀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건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얼마나 빠르게 고개를 돌릴 건지, 이런 파라메터들을 집어넣어 놨고,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PP 구현 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기본 생성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해뒀고, 인자를 받는 생성자는 인자 받아둔 거를 각각 요 멤버 변수들에다가 저장을 해두고요. 해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를 한번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 뭐 하는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소멸자는 뭐 별로 딱히 디스트로이 해줄 게 없어서 비워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식 입력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윈도우 안에 emkeys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그 눌린 키만 true 값이 돼서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죠. 걔를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걔가 인자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타임 인자를 받을 거예요. 델타 타임 뭐 하는 건지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남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브 스피드 인자로 정의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따라서 속도 계산을 하고요. 요거 읽어보세요. 델타 타임 뭐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제어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키가 눌렸으면은 I 포지션의 위치를 지금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의 속도를 곱한 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 프론트 벡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하는데, 어찌됐건 저 프론트라는 벡터에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W를 누르면은 요 I 포지션을 요 프론트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속도에 비례해서. S는 뒤로 움직이는 걸 거고요. D하고 A는 레프트 라이트로 움직이는 건데 라이트 방향 벡터를 저장을 해뒀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카메라가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라이트 벡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D랑 A를 누르면 이제 요 방향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고,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는 이제 X체인지하고 Y체인지를 인자로 봤거든요. 이 X체인지, Y체인지도 사실은 윈도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로. 얘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가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움직였으면은 턴스피드라는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움직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가 아니라 몇 도가 움직일 건지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그 값만큼 지금 멤버로 가지고 있는 U하고 피치 각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피치가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위로 올렸을 때 카메라가 위로 올려 쳐다보겠죠. 근데 여기서 각도를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요게 굉장히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9도 이상으로는 더 고개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에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바뀌어져 있는 요하고 피치 각을 가지고 프론트 벡터들을 계산을 일단 해줍니다. 자, 구면좌표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지무스 앵글하고 엘리베이션 앵글이 있는데 그게 요하고 피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3차원 좌표계에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가지고 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 코사인 뭐 이거 수식은 이제 뭐 구면좌표계에서 카르테시안 좌표계로 변환하는 공식 보시면은 뭐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각도가 있으면은 요런 3차원 벡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카메라가 바라보는 프론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방향 계산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다가 업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업벡터는 다시 라이트하고 프론트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시면 돼요. 이 월드 업하고 이 업이 다른 이유는 제가 카메라 뷰 트랜스폼 매트릭스 강의를 할 때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세 개의 레퍼런스 프레임, 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일단 내부적으로 벡터들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된 값이 있으면은 이제 이 calculate view matrix는 뭐냐면요. 자, 요거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자,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는 제가 처음에 연습을 해야지 되니까 지금 아직 과제 하고 계신 때죠. 네.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OpenGL, 이 GLM을 사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뷰 매트릭스 같은 거를 쉽게 계산을 할수 있는 메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룩엣이라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에다가 i, at, of을 전달을 해주면 뷰 매트릭스를 바로 리턴을 해줘요. 자, 근데 i하고 of은 알겠죠. 근데 at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카메라가 여기에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i고 at은 여기에다가 프론트 벡터만큼 더한 여기를 s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업데이트 부분에서 이 프론트 벡터를 계속 업데이트 값을 계산을 해주잖아요. 프론트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s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놨지? 잘못됐죠? 이거 그냥 뷰 매트릭스 리턴 해주면 되죠. 저는 이미 커밋 해놓은 거니까 안 고칠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뷰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카메라 매트릭스 설명 끝났고요. 요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쉐이더 볼까요? 예, 여기 쉐이더. 쉐이더에서 뭘 수정했냐면 자, 얘를 추가적으로 받게 해놨죠. 뷰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받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포지션에다가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할 거고 모델 매트릭스를 안 곱했다는 건 모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란 얘기고 그 얘기는 모델이 월드 공간 원점에 그냥 있는 채로 두겠다는 의미죠. 나머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별로 특별히 눈여겨보실 필요는 여기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CPP에서는 뭘 하냐, 뭐가 바뀌었냐 보시면은 자 일단 카메라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초기화 이렇게 시켜줬고 각 초기화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매칭을 시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펙트 레이쇼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쇼는 우리가 화면을 그릴 그 버퍼 위드, 요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버퍼 위드하고 버퍼 하이트를 나눠주면 돼요. 그럼 걔가 에스펙트 레이쇼가 되고 아까 GLM의 look at 메소드랑 마찬가지로 perspective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고 있는 perspective projection matrix 계산하려면 뭐 필요하죠? FOVY, aspect ratio, N, F 네 개가 필요하죠. 그 네 개 값 주면은 자동으로 perspective matrix 계산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코드에서는. 여러분들 숙제에서는, 과제에서는 직접 만들어, 얘는 주어졌나? 뭐 아무튼 할 거지만, 이런 거를 앞으로 코드에서는 사용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여기가 이제 렌더링 루프죠. 매 프레임 호출되는 함수예요. 여기서 뭘 해주냐? 일단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카메라를 움직여줍니다. 아까 봤죠? 키 컨트롤하고 마우스 컨트롤 함수 봤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지, 마우스가 얼마만큼 움직여 있는지 전달을 해주게 되면 카메라에
프론트 벡터, 라이트 벡터가 바뀌어서 계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뀌어서 계산된 상태의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쉐이더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맵 프레임. 됐죠? 이렇게 바뀐 뷰 매트릭스를 맵 프레임 쉐이더에 전달을 한 다음에 드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설명 안 드린 부분 요건데, 요 델타 타임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요 부분을 과제로 드렸거든요. 첫 번째 과제로. 그래서 키보드하고 마우스 입력 가지고 카메라 움직이는 부분을 첫 번째 과제로 드렸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일단 GLFW도 잘 모르는데 막 요거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올해는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고 요것보다 좀 앞서 단계에서 이제 버퍼 만들고 뷰 매트릭스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걸로 이제 과제를 제가 바꿨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바꾼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요 커밋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코드적으로는 별거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다르게 그려지는 게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는 건지. 그렇죠? 내가 카메라를 움직일 때 화면이 어떤 이유로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건지, 그쵸? 매 프레임 카메라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쉐이더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변했을 때, 화면상의 버텍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뷰 매트릭스가 바뀌면 계속 바뀌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당연히 이 코드는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뜯어서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당연히 중단점 걸고 디버깅 하는 것 같은 것들은 3, 4학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너무 미안하죠.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아이고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카메라 컨트롤 코드까지 설명을 드렸고 강의 자료에서는 레스터라이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강의 자료에서 뵙도록 할게요.